네, 물류 대란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어지게 될지, 그 물류 대란 안에서 해운주의 포지션은 어떤지 이야기를 오늘 HMM의 주가 상승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제부터 이럴 네. 때 우리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레몬민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왜 이제 나오셨습니까? 네, 시장이 조금 좀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시장이 안 되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게 너무 슬프고요. 네, 시장이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뭔가 활력소를 넣어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장의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도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근데 오늘 영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오늘 네. 저라도 좀 영해 보이고 화사해 보이면 네. 시장이 좀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디 보자. 지금 시장 보니까 저만 화난 거였네요. 네. 화사요? 네. 네. 그냥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해운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HMM인데 보통 이제 4분기가 개수적 비수기라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뭐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해운업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상황을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작년 4분기에 좀 몰렸다라는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2조 6천억. 그러다 보니까 뭐 3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그랬었죠. 특히 화물 적체 대란. 이게 가장 심했던 때가 3분기 말부터 4분기였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잘 나왔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풀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조 계속 나오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또 실적과 관련된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은 기대는 있지만 대표적인 선사 머스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여전히 좀 힘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 기대는 일단 좀 계산기 두들겨 봐야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운주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업황 픽아웃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 항상 실적이 잘 나오면 업황 픽아웃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HMM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운주들을 봤을 때 물류대란 얘기가 나오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되거나 좀 잠잠해지면 다시 노동자들이 항구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물류대란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픽아웃이 아직 나오긴 좀 이른 거 아닌가요? 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부분 경기민감주에 해당되는 얘기였었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 경기민감주는,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지만 여기서 좀 미세하게 해운주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앵커님 좋아하는 수학식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 네, 안 좋아하시죠? 네. 네. 그래서 기업 실적을 봤을 때 지금 해운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P라면 운임이겠죠. 네. Q는 물동량. 거기다가 C는 약간 비용. 이렇게 잘하세요. 네.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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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코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빼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P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운임 지수 많이 올랐죠. 네. 특히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 특히 여기서 부산에서 미국 서부까지 갔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600만 원 됩니다. 한 3.2배가 늘었죠. 네, 이런 고고행진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런 네. 쪽에서 한때는 이런 해운사들이 운임만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도 많이 가서 한때 흠슬라였죠. 네, 그런 쪽에 주가를 보여줬다가 지금은 정체가 이어지고 적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배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임 좋을 때 한 똑같이 돌아서 몇 번 갔다 오게 되면은 가장 큰 수익을 볼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라기에 나왔던 게 이 피크아웃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운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임도 당장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신규로 이제 선박이 투입돼서 우리가 이제 선박 같이 돌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적체를 빨리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건조된 선박이 들어오기에는 약 한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 그러면은 운임이 쉽게는 안 떨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2분기 넘어가봐야 이제 운임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입장이고요. 네. 결론은 운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합니다. 그러면 Q가 받쳐줘야 되겠죠? Q는 받쳐주지 않아요? 받쳐주는데 지금같이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오미크론 걸린 노동자들이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두에서 이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계속 쌓여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항해해서 그러니까 지금 배 바다 위에서 네, 떠돌아다니고 있는 뭐 유람선도 아니고요. 네. 예,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황 쪽에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봤었을 때는 이 적체 현상이 해소되느냐라는 여부는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야드에 쌓아놓은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거 처리하고 새로운 배 받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 Q가 문제입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 C를 볼 때 코스트죠. 코스트는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 또 부담 가는 게 유가죠. 네,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해상 운임과 관련된 비용 쪽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서 많이 들어간다. 벙커시유 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관련된 동향을 봤을 때 지금 기점으로 봐서 좀 해결될 수 있는 쪽은 Q다. 즉 이 물동량이 얼만큼 적체 현상들이 빠르게 해소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오늘 그런 글을 시청자분이 올려 주셨어요. 네. 어떤 글이냐면요. 네. 내 자식의 성적과 그리고 내 계좌 주식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네. 지금 이 가격도 운임비도 오르고 있어서 해운주도 그로 인해 오히려 수혜를 봤다. 네. 찾다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해운주 그렇다면 이야기를 쫙 들어봤을 때 뭐 P도 Q도 C도 다 짚어주셨어요. 명확하게 지금 관점에서 픽아웃이 아니다라고 봐도 되고 투자해봐도 되는지 올해 전망과 의견 주시죠. 저는 큰 틀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각은 올해 일단 오미크론 관련된 여파만 끝나면 분명 시장의 주도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해운주도 경기 민감주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되 아직까지 그렇다고 전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이 다 이제 리오프닝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국가 하나씩 또 들어오면서 풀리는 것도 빠르게보다는 이제 조금씩 또 하나하나 움직일 단계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펼쳐지는 단계가 나와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중국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어떻게 그냥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은 자기 코가 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살림 챙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동력들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경기 부양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산업 생산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물동량도 좋아지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쪽도 하나의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물동량이 좋아지는데 적체 현상이 안 풀리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였었을 때 가장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약 한 상반기 말부터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해운주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상반기 말부터는 이러한 여러 요건들이 다 긍정적으로 더해지면서 해운주의 또 실적과 앞으로의 아웃퍼품 주가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주셨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HMM에 대해서 현전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이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려 11%의 급등을 보여줬던 HMM인데 시장 때문에 안타깝게 2%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흠슬라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HMM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게는 보는데 네. 지금 당장은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만 이러지 않았으면 쭉 맞아요.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네. 5%대 이상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차트로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저항대를 막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벼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들어오는데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또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들면서 기업들 실적이 이제 대거 발표되면서 중소형주도 어제까지 실적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다 시도하다가 다 꺼지는 걸 보다 보니까 네. 결국엔 또 문제는 시장이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호실적을 갖고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 안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변화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신영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서 눈길이 가는 거는 물론 저평가인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네, 지금 저평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널렸죠? 네. 깔렸습니다. 막 발에 밟힙니다. 네. 이런 거 언제 올라가나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조금만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쪽에서 순익 이제 2조 원대 회사입니다. 과거에 적자만 계속 안고 있다가 이어갔던 현대상선.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 12조 원은 당연히 비싸지가 않죠. 싼 부분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흠실라 HMM 다시 그 가격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임은 맞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에 저평가 종목이 널려 있어도 안 가는 게 지수, 투자 심리 때문, 또 수급 때문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저평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섣불리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주랑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조선주예요. 근데 네. 각각의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해운주는 아까 비용 유가 상승 이야기해 주셨고 또 조선주의 경우는 요즘 또 철강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담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해운주가 최근에 주가가 조선주보다 더 좋았거든요. 둘 중에 골라보자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철강 가격이 오르면 철강주 사야 되나요? 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 예. 살까요? 아이. 예, 네. 아, 예. 경기민가주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보시죠. 네. 뭐 시장의 변화는 나중에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리고리가 돌아서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가냐. 특히 철강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선 신조선까지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전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배 가격 비싸게 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운임이 좋아서 계속 물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계속 날 수 있는 거고요. 연결고리가 계속 선순환이 되게 되면은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게 경기 민감 섹터인데 그만큼의 경기 변화를 가져가느냐가 일단 또 관건이고요. 네.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기승전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선주 좋아합니다. 네. 네, 괜찮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묵직하죠, 아직까지는요. 네, 시장에서 변화가 묵직하고 특히 한 1년 반 정도부터 들어왔던 강한 수주의 변화는 약속된 미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나 이런 경기 민감주는 고퍼에 사야 됩니다. 즉,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실적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게 되면 네. 지금 실적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수준 대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경기 민감주는 이런 때 사는 겁니다. 아. 그랬다가 저퍼로 떨어져서 실적이 나와서 이제 우리 막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 파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안 관심 가질 때 네. 앵커님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너무 안도되는 상황들이고요. 네. 네, 이런 쪽을 이용해 보면 충분히 변화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조선 기자재 쪽도 먼저 턴어라운드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쪽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관심을 안 보인다고 하니까 더 안심하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가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해운주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운조선주, 그 두 섹터의 가장 큰 키워드는 리오프닝이라고 하셨잖아요. 리오프닝은 네. 또 이제 진행이 되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 안에서 해운주를 또 우리가 잘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미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담아보자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해운주의 무늬를 갖고 있지만 자동차주의 색깔이 좀 높은 회사가 하나 있죠.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실적 잘 나왔고요. 단기간에 나왔던 실적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작년부터 이어왔던 친환경차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들이 계속 이어가기 시작한다. 특히 테슬라, 폭스바겐 모두 다 주요 화주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도 화주겠지만 현대차의 비중이 한 50%대로 약간 떨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화주들에 대한 변화, 특히 해상운송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는 역시 글로비스야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주가 계속 장기적으로 늘어나겠죠. 이에 따른 기대를 찾아가게 되면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HMM보단 글로비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시장이 약세일 때도 지금 이제 지켜야 될 가격대가 한 16만 원대 초반 같습니다. 이 정도를 꾸준히 지켜내고 여전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기준선 위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지난 고점 때가 19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는 한번 넘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관점 쪽에서 한 20만 원대 고가 영역적은 충분히 시도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만 원 이전 고점까지 어느 정도 트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흠슬라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글슬라도 한번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글슬라? 네. 억지인가요? 네, 억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태글라겠죠? 아, 글로비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시장 좋을 때 우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또 재미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